완전 언리미티드.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호천사 류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저는 프로기사들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점이 있거든요. 네. 항상 이 세계의 라이벌로 거론이 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자면 뭐 이세돌 구리 구단 같은 선수들은 라이벌이지만 또 친하기도 한데 보통의 경우에 이 라이벌인 기사들은 서로 친한가요? 어떤가요? 사실 뭐 라이브 기사 유명 기사들 많죠. 네. 국내 기사로만 해도 예전으로 좀 넘어가면 조은영 구단, 소봉수 구단 아주 유명한 라이벌 관계이고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라이벌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사이가 좀 뭐 안 좋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제가 보면은 좀 주변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자꾸 주변에서? 네,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좀 재밌잖아요. 네, 원래 싸움은 붙이면 재밌다고. 네. 그래서 자꾸 주변에서 뭐 동료들도 그러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좀 자꾸 의식하게 되니까 그러다가 진짜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혹시 진짜로 안 좋아진 경우는 네. 네, 여기까지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 같은 경우에는 바둑할 때는 정말 치열하지만 네. 그 반상 외적으로는 아주 절친한 사이로 유명하죠. 또 두 선수가 또 술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친해진 뭐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뭐 아주 많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라이벌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평소에 있나요?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지만 오늘 네. 또 출전하는 도전자와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승단전 대국 방법 소개해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단전 언리미티드. 역시 이번 시간 도전자의 제한 시간이 10분 늘어났는데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더 늘릴 걸 그랬어요. 지금 승률로 봐서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부진하거든요. 또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3부터는 6단 도전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공한 도전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저희가 서두에 오늘의 도전자와 이 라이벌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라이벌 구도 하면 딱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많을 것 같고 너무 광범위할까요? 대학교인데 확 좁혀드릴게요. 이걸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가장 라이벌로 유명한 네. 요거는 그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벌써 싸움이 붙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뭐 그 중립이니까 다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을 두 개니까. 네. 근데 이 대학에 다니는 분은 항상 이것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저희는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도전자를 모시고 다시 한번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승단전을 찾아온 11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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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86학번 조용석이고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승단전 사상 의사 선생님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진료 받으러. 네, 저 지금 바로 저희 집에 가깝거든요. 아, 네. 네, 좀 미리 연락처 받아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오프닝 때 맞아요. 예, 이것도 조심스럽네요. 예, 연고전. 연세대 고연전. 그렇죠. 네. 예, 요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네. 그 도전자는 저희가 한 설명이 맞나요? 요 이름 때문에 싸우는 거 맞나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네네. 사실은 이름보다는 그 승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모르겠어요. 다른 스포츠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둑 연고전을 할 때는 또는 고연전을 할 때는 연대에서 주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고연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고대치가 주최를 할 때는 연구전이라고 부르고요. 오히려 이제 홈팀에서 배려를 네. 하는 현수막을 그럼요. 만들 때도 이제 그렇게 써서 붙입니다. 네,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냥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 번갈아가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네, 그러면 선수들 간에 바둑에서도 사실 이 연고전 혹은 고연전이 많았잖아요. 연고전을 불러주세요. 네. 그럼요. 네, 오늘 연고전으로 네. 가겠습니다. 대학 동문전에서 연고전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선수들 간에 좀 신경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연대 선수와 고대 선수들은 옛날부터 학생 때부터 친했던 사이고요. 네. 그때부터 교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실제로 바둑 외적인 걸 가지고 어떤 뭐 다툼이 있다던가 이런 건 별로 없었고요. 네. 오히려 어디 지방대에 가서 이제 바둑대회를 참가하면은 숙박을 할 때 같은 여관에 묵으면서 밤새 바둑을 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서로 친목을 다졌죠. 술도 많이 먹고. 이야, 저희는 뭐 안척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오히려 굉장히 친하군요. 네. 네. 실제로 고대생인지 연세인지 모르는 후배들도 있어요. 회식마다 항상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 같이 술 먹고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한세실업배 그 교류전을 하는데 네.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누가 이기더라도 같이 회식을 하자. 대신에 이긴 쪽이 조금 더 사자. 네. 그런 약속을 미리 하고 예. 그리고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좋은 예. 전통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 연고전 얘기를 하면은 이 우리 도전자분께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고 저기 밤새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제가 문제 내볼게요. 혹시 그 연고전 같이 모여가지고 네. 건배를 하면은 고대랑 연대랑 다르게 합니다. 아, 건배사가 다른가요? 건배사가 달라요. 네. 고대는 위하 고, 연대는 위하 세. 아, 이렇게 합니다. 네. 아, 센스 넘치네요. 그렇네요. 네, 딱 맞네요. 아. 아, 또 오늘 연세대 학교의 목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학교에서 또 맡고 있는 직책이 있다고 네, 제가 3년 전부터 연세기후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저보다 위에 선배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일을 시키면 받아서 하는 일 네.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99년 그리고 2000년도에 의사 바둑 대회에서 두 차례나 또 우승을 차지하셨다고. 예, 네, 벌써 들었거든요. 옛날 이야기긴 한데요. 제가 펠로우 때였는데 네. 의사 명인전 대회에서 두 번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승했을 때는 그때가 IMF라고 상금이나 상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한 번 더 나갔습니다. 받기 위해서. 아, 그 다음에는 좀 상금도 있고요. 네. 맞았습니다. 아, 대단하신데요. 이 의사분들이 바둑 실력이 굉장히 세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서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 후에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다들 잘 드시더라고요. 아, 네. 네. 아, 근데 뭐 연구전 얘기는 또 나중에 차차 네. 저희가 또 듣기로 하고 오늘 또 승단전에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네. 그래서 오늘 다름 아닌 6단 네, 도전이시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학생 때, 대학교 때 그 단체전에서 연대가 우승하면서 5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 6단이나 7단에 대한 그 동경이 있었는데 한번 꿈을 이뤄보고 싶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또 네. 오늘 김성래 5단과 네. 대결을 하게 되셨어요.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 김성래 사부님은 저를 잘 알지 못하실 텐데 그 저보다 한 4학번 선배이실 거예요. 네. 대학교 바둑대회 때 대회장에 나가면 항상 우승후보로 주목받던 분들이니까 저희 학교에 김정우 선배님하고 아, 김성래 선배님하고 항상 결승전에 붙는 정도의 레벨이라서 네. 그 옆에서 응원하고 있었죠. 아, 그런 또 인연이 있으신데 사실 이게 뭐 6단이면 2점이거든요. 네. 이 2점이라는 치수가 뭐 사실 굉장히 적은 치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기기 힘든 그런 치수인데 어떻게 좀 준비를 물론 뭐 많이 투자하시기 힘드셨겠지만은 어떻게 좀 준비를 사실 바둑을 그 제가 두 점 깔고 둘 상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두 점으로 쉽진 않더라고요. 네. 오늘 도전자분께서 또 정말 많은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제가 사진 보면서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리구단 아닙니까? 구리구단 맞아요. 지금 구리구단이랑 어깨 동무를 하시는 사이시군요. 네, 이게 칭화대랑 교류전을 했을 때 네. 교류전이 끝나고 그 애프터 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제가 술이 좀 들어갔어요. 아, 이야, 굉장히 밝은 표정이에요. 강제로 하신 것 같진 않아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럼 이때가 중국 칭화대와 교류전을 할 당시인가요? 네, 교류전 하고 교전 당일 끝나고 2차 가서 아, 네. 그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다니 또 술 좀 하거든요. 아, 또 일가견이 네. 있죠. 아, 네. 이거는 지금 105주년 기념식이라고 되어 네, 있는데 이게 연세대학교가 1885년이거든요. 네. 1990년이죠. 네, 저게 제가 학생 때고요. 저기 약간 오른쪽 앞, 맨 앞에 서 있는 청바지와 네네. 하늘색 옷 입은 학생이 전데요. 아, 네. 잘 보시면 가운데 줄에 조남철 사부님, 김수영 네. 사부님 다 계시고. 아, 예, 아, 그러네요. 네. 네. 제 뒤쪽으로 이창호도 있고요. 아, 저거 정말. 어릴 때 모습이죠. 정말 귀한 네. 사진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도전자분이 참 그 귀한 사진도 좋은 사진 많이 갖고 계신데. 자, 뭐
사실은 뭐 좀 걱정이 안 되는 게 일단 여기 한국 기운도 좀 익숙하신 편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대국을 많이 하셨어요. 이 지하 1층에서. 아,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혹시 그럼 좀 네? 긴장이 되실까요? 긴장 안 합니다. 네. 아. 긴장을 너무 긴장을 안 하셔서 네. 걱정이 될 정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좀 이 승리 확률 몇 퍼센트까지 좀 보고 계실까요? 솔직히 그 프로 기사님들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그 벽도 있는데 그 제한 시간을 짧게 했다는 거라던가 또는 저는 김성래 사부님을 알지만 네. 김성래 사부님 제 바둑을 모르잖아요. 네. 그런 약간의 어드벤치를 잘 파고들어서 최대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한 20% 되지 않을까. 20%. 네. 그 이상은 못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고 잘 주신 네. 분 많이 계십니다. 네.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면 오늘 뭐 전략이랄까 살짝 좀 공개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판을 만드실지. 우선 두 점 깔고. 네, 그렇죠. 일단은 안전하게 둘 생각입니다. 네. 네. 한수 신중하게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제가 원래 좀 속기하고 좀 경솔하고 얇은 바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향하고 좀 침착하고 두텁게 두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김성래 5단이 또 보나마나 굉장히 빨리 둘 거란 말이에요. 그쵸,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너무 손 따라 두시는 것만 좀 조심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좋은 결과 네. 있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파이팅 함께 외치면서 인터뷰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승단전 언리미티드.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이 11번째 도전인데요. 김성래 5단이 오늘 출전을 합니다. 조영석 네. 도전자가 오늘 6단 도전이에요. 그렇죠. 6단 도전. 김성래 5단이죠. 아, 새롭게 젖바둑의 달인으로 또 꼽히는 기사이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냈고요. 아, 네. 네, 또 보급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을. 네. 저렇게 양력에 누구누구 아빠로 나오는 분은 유일한 아마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 6단에 도전합니다. 바둑으로 성공한 덕후. 오늘 조영석 도전자가 네. 6단에 도전을 하겠는데요. 성덕이라고 하죠? 네. 성덕, 네, 주인말로. 그만큼 또 프로기사들을 사랑하고 바둑 자체를 정말 사랑하는 오늘의 도전자입니다. 조영석 도전자의 6단 도전입니다. 그 제한시간 30분에 30초 쏠기 5회, 대전 제한시간 없이 30초 쏠기 1회입니다. 그럼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만 해도 저희가 바둑판에 깔 수 있는 돌은 다 깔았거든요. 그렇죠. 아, 오늘은 최소한이네요. 네. 자, 이 6단 도전은 늘 언제나 좀 설레어요. 이 도전자가 어느 정도 두어 갈지 초반이 정말 중요한데 이 조영석 도전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시합을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예전에 또 왕년에 본인 표현으로는 왕년에 참 우승 경험도 있으시고 마지막 하나 어느 정도 검증은 돼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 두 점 치수라는 거는 사실은 뭐 도전자 입장에서는 거의 이기기가 힘든 치수거든요. 맞아요.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 될 텐데요. 자, 김성래 5단은 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아빠죠. 네. 채영, 다영. 네. 네, 아빠. 네, 그게 이제 양력 프로필에 나갈 정도로 바둑계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가 아닌가 싶은데 또 저랑도 좀 인연이 있는 게 저희 여자 바둑 리그 팀에 또 김다영 선수가 있어요. 또 여수팀 감독을 맡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그렇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지금 4년째 여수팀에서 뛰고 있는데 아니 지명이 풀렸는데 또 이번에 여수에서 김다영 선수를 잡아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이 하게 됐는데 김성래 5단은 지금 영월에서 또 바둑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승단전을 위해서 오늘 당일날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대국장에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도전자랑 좀 인연이 있는 게 이 김성래 5단도 사실 프로기사를 굉장히 늦게 된 편이고요. 대학교 또 직장생활까지 하면서 하다가 프로기사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아마추어 시절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도 많은 대회에서 또 입상을 했던 선수라서 이 조영석 도전자가 김성래 5단을 잘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대학교 대회 나가면 항상 김성래 5단은 우승 후보 네. 뽑혔던 선수여서 잘 보고 기억을 하고 있다. 두 분 사이에 또 인연이 있네요. 네, 그리고 예전에 또 그 김성래 5단이 프로가 되고 나서 조영석 도전자가 또 한번 지도기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김성래 5단은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김성래 5단의 젖바둑을 최근에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때도 이현우 프로와 함께 봤던 네, 기억이 있는데. 화제의 프로그램이었죠. 네. 네, 설 특집. 프로의 젖바둑. 그때 젖바둑 상대가 그 첫째 딸 네. 네, 김채영 프로였는데 야 당시에 뭐 그때 7점이었나요? 6점이었네.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굉장히 많이 깔았던 네, 기억이 나는데. 7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김성래 5단이 아, 젖바둑이란 무엇인가. 네, 딸에게. 인정사정업했죠. 네. 그때 보고 저희가 반해서 네. 네, 승단전에 섭외를 맞아. 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현란한 젖바둑 실력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오늘은 근데 젖바둑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두 점은. 앞바둑이나 거의 다를 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차이가 크지 않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초반부터 역시 그 호선바둑에서나 많이 나오는 형태죠.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 정말 사랑받는 형태인데, 근데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조영석 도전자가 여기 이어놓고 손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보통은 예. 좀 늘어두는 것이 그렇죠. 보통이잖아요. 이걸 늘어서 바로 교환하는데 이렇게 손을 빼고 지금 이쪽으로 붙여갔다는 거는 일단 조영석 도전자가 최근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여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늘었어요 여기를. 근데 최근에는 여기서 손을 빼는 경우도 많이 둡니다. 5, 6, 바둑에 할애할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또 그러고 보니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고요. 네. 이거 어려운 수법이 등장을 했어요. 네. 야, 이거는 인공지능이 알려주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직접 뭐 해보지 않는 한은 요 형태를 알고 있을지. 근데 뭐 예전부터 있던 수법이라서 아마 조영석 선수도 뭐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둬야 되느냐는 또 다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금은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쪽을 그냥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젖히면 뭐 바로 손을 빼거나 아니면 2단을 쳐서 이렇게 두어 갈 수도 있고요. 또는 가장 쉽게 두는 거는 그냥 이쪽을 늘고요. 그럼 여기를 막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쭉 밀어놓고 한 칸을 띄면 이게 사실 가장 무난합니다. 지금은 프로와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네. 조영석 도전자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제가 보기엔 가장 무난해 보여요. 서로 간명하게 처리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늘어서 두게 되면은 뭐 흙이 나쁠 거 없고요. 위쪽입니다. 뭐 이것도 제가 보기엔 비슷해요. 어차피 여기 두면 여기 백이 막으면 그때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끊거나 뭘 하려고 하지 않는 편이 좋을까요? 끊으면 일단 네. 백이 여기를 막는 것이 굉장히 아파요. 이제 여기를 어딘가 둘 때 젖힘 당하면은 귀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거의 막으면 여기를 늘어야 되거든요. 이제 미는 게 좋아요. 여기를 늘어야 되니까 이 다음에 백이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굉장히 좋죠. 이러고 여기를 딱 젖히게 되면 백의 행마가 뭔가 자연스럽게 이제 리듬을 타고 나가는 행마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렵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지금처럼 간명한 선택 아주 좋습니다. 네. 쭉쭉 계속 밀까요? 네, 지금은 한 번 더 밀어야죠. 날일자. 그것도 둘 수 있는 수예요. 여긴 한 칸만 뛰지 않으면 돼요. 한 칸 뛰는 거는 백이 나와서 어딘가 끊게 되면 여길 약점을 지키게 되면 이쪽을 젖혔을 때 흙의 형태가 다 자충이라서 네. 아주 맛이 나쁘죠. 마지막 하나.
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네. 어, 좋은데요? 네. 네. 김성훈 의원이 조금 당황한 것 같은데. 아, 손길이 방황을 했어요. 예. 어, 그때 그 프로젝트 바둑 때랑 좀 다른데요? 오늘 좀 방심을 하고 나오셨나요? 아니, 그거보다도 좀 제한 시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로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처음에 그 제한 시간 설명을 들으니까 아,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나네요. 그때도 그 제한 시간이 피셔 방식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 김성래 5단이 초읽기보다는 피셔 방식이 좋다 그래서. 아, 요 초읽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초읽기라는 거는 사실은 하수들이 훨씬 괴로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승단전은 이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지금 조용숙 도전자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좀 여유가 있고요. 그렇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오늘 정말 저희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6단전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자, 그 어렵다는 6단전 오늘 저희가 좀 꼭 성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조용석 도전자는 지금 연세대 이제 대학 동문전 시합에도 이제 선수로 뛰고 있고요. 이제 의사 명인전이라는 그 대회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있고 바둑을 약간 취미를 넘어서서 굉장히 바둑을 많이 뭐 시간도 내고 있고 또 열정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스튜디오 대국 경험이 좀 있어요. 이런 게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조용석 도전자는 처음에 바둑을 입문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입문한 계기 저는 못 들었거든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 바둑이란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 임해봉 정석이 그 책이 굉장히 유명했대요. 예, 요즘 팬들은 임해봉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예, 보통 이제 린하이펑이라고 네. 또 요즘에 하는데 사실 저희 때는 다 임해봉 구단이라고 했죠. 그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손에 이 임해봉 정석을 손에 쥐어주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둑이란 걸 처음 알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네. 당시 뭐 조용숙 도전자 중학교 시절에는 이제 한국 국내 바둑책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일본 책, 뭐 번역 책이 그런 게 많았을 텐데 당시 임해봉구단 책은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네. 뭐 다 일본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한 고서일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여기를 붙여가니까 김성래 의원이 아예 여길 뛰어들었거든요. 지금은요, 조용석 도전자가 오르게 둘 필요 없이 여기 호구 쳐버리면 돼요. 지금 이 자리는. 좋은 자리죠. 네, 엄청나게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이 뛰어나가면 그때 같이 그냥 나가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두 점 바둑이 포석을 흑 입장에서 잘 짰어요. 이 정도면은. 뭐 하나 더 둔다면은 그냥 나를자 정도 씌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쪽으로 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백이 한 칸을 뛰어나가게 돼서. 네. 이거는 흑이 백을 공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백 세력이 여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흑이 오히려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둔다면은 날일자를 두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둬서 그냥 연결시켜 주더라도 이러고 여기는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호구치는 이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진행도 좋습니다. 네,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사실 이 신문기전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 신문기전이 정말 많지 않았나요? 네, 많았죠. 제가 프로가 됐을 때만 해도 뭐 대부분의 기전이 다 신문기전이었어요. 신문기전을 치르고 나면 항상 이 신문 한 면에 이 기사가 꼭 실렸던 것 같아요. 기보와 함께. 네. 네. 이게
한 번에 다 기보가 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10수, 20수씩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시기였죠. 아, 조영석 도전자가 그걸 얼마나 좋아했냐면 네. 대학 시절에 폐품 버리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가서 이 신문을 다 가져다가 기보를 다 오려서 보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지금 뭐 사이트만 딱 들어가도 뭐 최신 기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맞아요. 뭐 바둑 책이 없었고 그냥 프로의 기보를 네.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신문 그 말씀한 신문에 실리는 그 기보가 유일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기억에 그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글씨도 엄청 작은데 그걸 오려가지고 이렇게 스크랩하듯이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로 바둑 공부를 다들 많이 했죠. 저는 뭐 폐품까지는 아니었고 네, 집으로 왔어요. 기보가 네. 와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 하나 둘 좀 기다리는 맛이랄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너무 빨리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기보를. 그리고 그 이제 관전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설과 함께 한 줄 두 줄씩 그 당시 뭐 재밌는 얘기들이 같이 실리는데 그게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는 재미도 있었죠. 맞아요. 저는 또 관전기 하면 유기명인 기성전을 정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옛날 네.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 스윗 씨랑도 뭐 큰 차이가 안 느껴지네요. 네, 아닌가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조영석 도전자가 잘 두십니다, 지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지금 여기도 정확하게 둔 네. 거고 지금 이쪽도 응수가 정확해요, 네. 지금. 제 기분에는 이 김성래 5단의 얼굴이 점점 좀 빨개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아, 오늘 어쩌면 사상 최초의 6단 도전 성공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조금씩 네. 예,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6단전인데요. 어쩌면 오늘 6단전에서 첫 승리를 거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최고의 여자 프로 기사들의 아버지입니다. 김채영, 김다영 선수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네, 5단. 사실 또 젖바둑의 달인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상에 조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조영석 도전자의 이 초반 행마들이 일단은 이 선수는 일단 긴장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제 실력을 발휘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야, 이게 확실히 이 연세대의 이 그 선수죠, 선수. 네, 선수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사실 연세대 하면 가장 유명한 이제 아마추어 선수는 바로 김정우 선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또... 저랑 입단대에서도 둔 적이 있어요. 김정우 선수는. 네. 네. 뭐 굉장한 실력자이고 이 선수가 뭐 가장 유명하고요. 현재까지도 또 내셔널 리그를 뛰고 있는 그렇습니다.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좀 연세대에 잘 두는 유명한 아마추어 고수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팀에서도 선수로 뛰는 조영석 도전자는 선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력이 이게 확실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잘 두십니다. 네. 마지막. 그럼 오늘 저희가 좀 성공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네. 좋을까요? 가서. 늘 기대는 저희가 기대 안 한 적 있었나요 저희가? 아 네. 그렇죠. 기대는 늘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기대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지금 뭐 이거는 뭐 그냥 따내면 되고요. 이제 살았죠. 완벽하게 살았고, 뭐 약한 돌 없고요. 지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어쩌면 좀 김성래 5단이 오늘 이 제한 시간을 숙지를 못하고 오셔서 그런지 좀 당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승단전만에 아주 그 불공정한 우리 네. 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날을 기다려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자, 지금 이 바둑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고비를 좀 넘어가야 됩니다. 네,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예, 그렇죠. 일단 여기를 이제 백이 줄 거예요. 지금 날일자를 하나 둘 수 있고요. 하나 이 정도는 뭐 갈 수, 아니면 뭐 이쪽을 갈 수도 있고요. 지금 네. 아, 강수네요. 네. 아, 저는 이제 백이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자리를요. 아예 늘어버렸어요. 예, 여기를 두는 것이 어떤가 했는데. 굉장히 강수 두었고 협공해야겠죠 그럼? 근데 흑도 약간 이쪽에 이제 협공을 했는데 요런 데 띄었을 때 그쵸 흑도 좀 엷은 맛은 좀 있어요 이러고 이제 꽉 이어서 두는데 이러고 백이 일단 나가겠죠 뭐 두 칸이든 또는 지금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눈목재 정도로 네 이러면 흑도 이제 이쪽을 걸치는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3-3입니다. 흔들기가 조금씩 조금씩. 네. 저 3-3은 뭐 2점 바둑이든 5점 바둑이든 저건 언제나 좀 들어오면 골치가 아픈 곳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지금 흑이 두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있고 예, 늘어서 받는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보면은 조용석 도전자의 컨셉은 물러나면 안 된다. 예, 이 생각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둬야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수를 많이 두는데 자, 느는 것도 지금은 괜찮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은 이제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어? 어디 든 거죠? 이야. 이야. 예, 이거는 절로 감탄이 나오는 순데요. 일단 예상을 절대 할 수 없는 순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건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원래 흑을 쳐서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끊었을 때 이쪽을 끊는 수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따내면 이제 끊어서 이 삼삼 기존에 뛰어 들어간 수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렇게 두는 수가 일단 일감이고요. 이렇게 두어서 그래서 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받을까요? 다 받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여기는 끊는 순 있지만 끊을 때 뭐 이렇게 호구처 정도 받아도 네 싸울 수 있는 진행인데 이건 좀 어렵긴 하네요. 이거는 실력이 같다면 이렇게 두는 게 정수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면 또 승단전이니까요. 이 서로의 이 다름을 좀 인정하고. 네, 인정하고 본다면 어떤 수를 좀 최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인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야, 그렇다면은 정수가 약간 깔끔하게 길을 막아버리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것도 가능해요. 이거 두면은 이제 여기를 백이 뚫고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물론 여기는 백도 기분이 좋긴 한데 흑도 네. 이제 귀에서 득을 많이 본 상태고 그냥 뭐 어차피 백을 뭐 잡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냥 손을 빼면 두면 돼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기는 이 정도로 타협이 된 거거든요. 네. 뭐 백이 두텁긴 하지만 뭐 집으로 백이 이득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장 무난합니다. 아 늘어서 아 요거는 약간 문제가 이제 백이 어차피 뚫고 나가게 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뭐 막는 것까진 가능한데. 이거는 뭐 끼워 있거나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백이 권리거든요. 네. 그럼 어차피 끊어지면 뭐 백을 차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은 흑이 좀 악수 교환을 한 거죠.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교환들을 지금 한 거라서 그러니까 그냥 막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깝죠.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내친 걸음이에요. 일단 여기를 막아야만 백도 요 교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네. 그냥 끊는 거는 일루 단수 치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일단 거기까지 막아야 돼요. 자, 막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백이 사실은 이쪽을 교환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교환을 안 하고는 사실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는 것도 이거는 이어서 끊으면 여기까지 있게 되면 이쪽은 잡을 수 있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 너무 커요. 그죠. 네. 그렇죠. 백은 끼워야 돼요. 아, 이때가 좀 받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끊는 반발은 안 될까요? 이것도 어렵네요. 이거 두면은
나가는 거는 이어서 이 싸움은 충분히 흙이 둘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백이 이제 같이 끊겠죠. 그리고 한 점을 따낼 때 이거 끊는 싸움인데 네, 여기를 이제 백이 끊는 거죠. 이 두 점이 이대로 잡히면은 이건 당연히 흙이 실패고요. 근데 이제 흙이 여기서 다시 이쪽을 꼬부리고 나가면 막으면 끊어서 네, 막으면 끊어서 이거는 백도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은 거의 한 칸을 띄어야 되고 늘고 여기도 또 한 칸을 띄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겠는데요. 어렵네요. 네. 네, 좀 지금은 시간을 드리더라도 정확하게 응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의 싸움이 자신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두어도 됩니다. 이렇게 두어서 연결을 시켜줘도 그냥 물러나가도 네, 이렇게 줄까요? 두고 대신 귀쪽에 신뢰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정리돼도 백이 흙이 선수를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백이 다 연결된 거는 좀 흙 입장에서 약간은 싱겁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형세는 뭐 흙이 이렇게 두어도 충분해요.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연고전. 오늘은 계속 연고전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고대 출신 분들은 왜 계속 연고전 하냐라고 항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오늘은 연고전으로 가겠습니다. 연고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원래는 그 연고전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연고전은 이제 그 매년 행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스포츠 다른 경기로 많이 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야구, 네, 축구. 맞아요. 네, 야구, 축구, 정말 야구, 축구, 농구.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그게 아주 유명하죠. 근데 거기에 바둑도 이제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바둑이 거의 매년 붙다시피 하고 네. 정말 행사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둑이 추가되는 날을 좀 기다려보고 싶고요. 조영석 도전자에게 들으니까 이 연대 시합이 있는 날 있잖아요. 네. 바둑 시합이 있는 날 금기시 되는 이 색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색상이요? 네. 연대하면은 떠오르는 색상은 있는데 네. 금기시 되는 색상은 뭐죠? 붉은색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연고전이기 네.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붉은 넥타이는 안 된대요. 어머, 오늘 붉은 넥타이 같은데? 이게 솔직히 좀 화면에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데 붉은색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네. 색인가요? 약간 그 자주색이 될까요? 네. 괜찮아요. 제가 또 약간 푸른 빛깔의 의상을 입었기 때문에 저랑 승희 씨가 약간 네. 좀 그 느낌이 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이 건배사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새 잊어버렸는데요. 네. 뭐였죠? 위하고. 위하고. 였고요. 네. 연대는 뭐였을까요? 위하세겠네요. 그렇죠. 네, 위하세.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술도 좀 잘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막걸리가 그렇게 예, 유명합니다. 연대는요? 연대는 모르겠어요. 이러실 거예요? 제가 고대에만 봤어요. 네. 좀 불러주세요, 네. 연대에서. 자, 지금 붙이는 거를 지금 역으로 썼어요, 조영석 도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성래 5단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어서 넘겨주는 그런 식의 진행은 안 되니까 네. 좀 더 어렵게 만들려고 둔 거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제 늘고서 여길 늘고 단수를 치는 형태가 되는데 일단 요 흐름은 조영석 도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백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끊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마지막, 백한테 하나, 여기를 차단당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는 이 정석보다는 그냥 날짜로 달려서 백이 받으면 이렇게 뭐 지켜두는 형태라든가 이렇게 좀 연결을 해두는 게 더 좋았어요. 이건 이제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나가게 되면 어쨌든 여기가 차단이 됐기 때문에 요 흑돌들이 일단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어서 바로 움직입니다. 뭐 기세 하나는
뭐 박수를 쳐드려도 될 정도로 예, 프로를 상대로 전혀 지금 밀리진 않습니다. 기세에서. 이거 이제 백이 좀 진행을 해보자면 여기를 밀고 한 칸을 뛰면 여기까지 뛰고요. 그리고 상립을 쓰면 지금 여기까지 늘 것 같아요. 어. 자,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요건 일단 진행 자체가 백이 이 흑 양쪽을 가르고 나오는 형태라서 흑 입장에서 이게 좋은 싸움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저상기 쪽에 이 백 세 점을 다 차지할 수 있어도 별론가요? 네, 그리고 차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힌 네. 형태예요. 아, 이 흑도 자충이 맞아. 돼 있어서 네. 여기 보시면 뭐 날일자 같은 거 씌워도 여기 붙이면은 네. 이게 잘 안 잡힙니다. 이게 호구쳐가지고 약점이 많고요. 여기까지 아마 백은 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찝어서 그냥 두 점만 잡자고 하면은 작게 잡다고 하면은 사실 백이 버려도 그만이에요. 마지막. 이 정도는. 네. 네. 다 늘었습니다. 아, 느는 자세가 좋아요. 야, 이거는. 이런 모양이 되고 보니까 흙이 굉장히 좀 외로워진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 지금은 약간은 좀 먹구름이 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흩어지면은 요거는 사실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싸움이 아니에요. 이렇게 싸움 자체가 좀 불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졌네요. 자, 오늘 조용석 도전자는 자신의 승리 확률 한 20% 봤거든요. 네. 저는 상당히 좀 겸손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사실 속으로는 그거보단 좀 더 자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날일자 두었죠. 근데 요 형태는 잘 보시면 이제 백이 이런 거 붙일 때 잘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막았다가는 끊어서 난리 납니다. 큰일 나죠. 네, 이러고 한 점을 따내더라도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거 세 점이 잡혀버려요. 자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붙이면은 그때는 여기를 이렇게 찝어서 네, 두 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 먼저 붙이죠. 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서도 흙이 느는 것도 있고 막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치면 이렇게 두고 이 형태에서 이거를 흙이 백이 이걸 계속 나와서 끊으면 왠지 흙이 잡힐 것 같지만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끊어서 오히려 백이 안 되죠. 네. 그 백도 여기서 지금 형태에서는 하나만 찔러 놓고서 단수를 치면은 요 세 점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제 흑도 여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바꿔치기 네. 형태가 되는 건가요? 이런 진행이라면 이건 흑이 잘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막아야 됩니다. 막고 꽂히고 지금 형태에서는 백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돌이 원래 가까이 없을 때는 먼저 끼우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을 때 그때 뚫고 나오면 네. 한 점을 따낼 때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꽉 이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관통을 했을 때 이 돌의 위치가 지금 백 입장에서 조금 눈에 가시해요. 절호의 자리에 네. 위치를 있네요. 여기가 없을 때는 백이 한 칸 띄어서 이건 흑이 안 되는데 지금은 흑도 싸울 수가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김성래 5단이 만약에 크게 이렇게 막는다면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고 나를 눈목자로 달려서 좀 복잡한 싸움. 아무래도 이제 두 점 바둑이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 정도 싸움은 할 수 있거든요. 네. 막아야 되는데요. 네, 막는 게 정수입니다. 지금은 느는 거는 팩이 계속 밀게 되면은 이제는 못 막아요.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그럼 백이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흑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실속이 없습니다. 지금 좀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좀 수익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간 안배도 괜찮고요. 이 정도 흐름이면 포석도 잘 짰고요. 단지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 붙이고 젖혀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좀 백이 이렇게 쭉 관통해 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서 그 선택은 좀 아쉽습니다. 반대쪽이요? 그건 일단 좋은 선택 같진 않은데요.
여기서는 백이 이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하나 교환해놓고 이렇게 늘어버리는 수도 가능해요. 이게 안 죽거든요. 아, 그 교환 자체로 네. 약점이 보강이 된 거죠. 네, 단수가 선수라서. 네. 아, 자, 이건 선수가 됩니다. 네. 아마도 있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백이 이어도 흑이 눈수가 좋은 수라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지금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잡히는 수가 없죠. 1로 끊는 거는 지금은 이제 이어서 여기를 살릴 수는 있어도 중앙이 잡히죠. 중앙이 잡혀서 안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니까 흑돌이 약간 좀 역행한 느낌이 들기도 그렇죠. 네. 하고요. 아, 오늘 뭐 요 선택 이건 뭐 그냥 선택의 문제였지만 일단 이 수는 거의 첫 번째로의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 뒤로 넣은 수는. 여기 백이 흑이 행마하기 좀 어렵네요. 이게 어디 끊어서 끊어지지가 않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러면 백이 뭐 한 칸을 뛴다거나 또는 두 칸만 뛰어도 이건 백이 너무 잘 됐죠. 변 쪽을 다 차지하고 거기다 중앙은 오히려 흑이 곤마가 됐기 때문에. 네. 아, 약간 좀 스텝이 엉킨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좋아요. 네,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야, 이게 두 점이 정말 적은 치수인 게 맞는 게 한 번 잘못 둔 것 같은데 바둑이 이미 제가 보기에는 네, 흙이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진행이. 좀 모양이 무너졌고요. 이 우측 흙돌과 좀 차단이 되는 느낌도 있어서 네, 그럼 자연스럽게 젖히고 한 칸을 뛰네요. 물론 불행 중 다행이라면은 여기가 뒷문이 터져 있어서 흙이 이제 여기를 뛰어들면은 그렇게까지 큰 집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라서 그나마 이건 다행이에요. 네. 뒷문이 터져 있다는 거는. 약간 스텝이 엉키긴 했지만 다시 또 풀어가야 하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거긴가요? 애매한 곳을 부분적으로는 자체로 요수 자체는 좋은데 중앙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 백이 이렇게 호구쳐버리면은 마지막 이게 너무 좋은데요 호구자리가? 그 자리 그러니까 여기 최소한 하나는 늘어놨어야 백이 이렇게 봤더라도 이거는 일단 여기를 나오면 약점이 있어서 백두 산에 좀 열버지거든요. 네. 두텁게 두면은 뭐 이게 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데 요 교환을 해놓고 가는 게 훨씬 좋았죠. 이 폭이 다르잖아요. 백이 집이 나는 이 폭이. 여기는 생각보다 잘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버 보이긴 하는데. 네.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와서 일단 일로 끊고요. 백이 뭐 있거나 호구치거나 하면 여기를 붙이는 건데 네, 아마도 이렇게 둘 것 같죠? 네. 자, 끊어서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은 여기서 어렵네요, 선택이. 득을 봤으니까 사실 이 정도로 둬도 돼요, 지금은. 이렇게 두고 요 세 점이 물론 요석이긴 하지만 백이 또 선수를 잡기 때문에 이러고 지금 여기 막아버리면 네. 그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죠. 왠지 살리나요? 살렸어요. 네. 이게 좀 기풍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건 기풍의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온건한 기풍의 기사였으면 아마 거의 한 점을 잡았을 거예요. 그걸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충분하거든요. 백이 지금 두 점을 이미 다 따라잡았는데 이제 붙이면 백은 어떻게 받을까요? 이렇게 붙이면요. 네. 이제 젖히면 치받아서 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끊어서 큰일 나죠.
나가면 같이 나가서. 일단 기분 나쁜데요, 이거는. 자, 조용석 도전자. 오늘 이기려면 일단 이수는 무조건 둬야 됩니다. 네, 이수는 찾아야 돼요. 네, 이걸 둬야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요. 아, 그쪽은 반대로. 그쪽은 이게 좀 애매한데요. 아, 왜 애매할까요? 이거는 네.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원래 같이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나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렇다고 여길 둬도 계속 나가면 이게 지금 봉쇄가 잘 안 돼요, 모양이. 어, 네. 2, 3, 4, 5. 근데 그러면은 둘 수 있는 수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여기를 붙였을 때도 100이 거의 여기를 두는 정도인데 당연히 그때는 이렇게 내려서 받아야 되거든요. 흙이. 네. 근데 지금 여기 치받은 형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치받는 수가 왜 좋지 않냐면 100이 나갔을 때 오히려 더 맛이 나빠요. 막기가 좀. 네. 막더라도 이건 계속 나와서 끊어버리면. 네. 아, 뭐 싸울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흙도 기분이 나쁘고 백은 일단 한 점을 따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게 됐죠. 이제 백이 나갈 겁니다. 일단 정수는 쌍립을 쓰는 게 정수겠네요. 쌍립이나 또는 이렇게 입구자로. 네. 네. 좀 늦춰서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모양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양 아니에요. 흙의 형태가. 네. 김성래 5단이 초반에는 약간 좀 당황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다시 평온합니다. 네, 아무 금세 좀 적응을 했죠. 아, 김성래 5단 정도 되는 기사들은 일단 경험이 이 선수는 아마추어 시절도 오래 경험을 했었고 지금도 네.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추어의 마음을 잘 알아요. 네. 정말 보급 그래도 오랜 시간을 보급을 해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기도 해요. 그렇죠. 또 시니어 바둑리그에서는 감독을 또 맡고 있기도 하죠. 네. 보다 또 한참 또 해외에 나가서도 보급을 했었고요. 자, 꽉 막아서 받았습니다. 뭐 마지막 일단은 가능합니다. 예, 네, 여기를 백이 계속 나오는 건 일단 백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울 수는 없어요, 백도. 아. 아, 이렇게 받으면 되나요? 야, 그게 또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이게 원래는 흑이 이계 선수가 되는 형태라서 네. 요렇게만 되면은 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끼워 이을 수가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그러면 약점도 지켜지고 오히려 백이 약점이 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애매한 게 여기를 두면은 이걸 먹여칠 가능성이 있어요. 따내면 여기를 딱 단수 치면 지금 여기 돌이 없죠, 가운데. 자충이 되죠. 네, 여기 세 점이 살릴 수가 없어요. 네. 아, 이게 타이밍이 지금 찌르니까 약간 백이 흙이 받기가 애매하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득이죠. 이건 나중에 백이 여기 집으면 이어야 되고. 공배가 완전 꽉 찼잖아요. 이제는 흙이 손을 뺐다가는 이런 데 뒀다가는 백이 아, 여기를 이런 데 뒀다가는 백이 나와서 어? 어. 그것까지 야, 이거 엄청 모양은 나쁜데. 끊어 보고 싶기도 해요. 네, 이렇게까지 늘어서 일단 흙은 백은 한 수 더 갈수를 해야죠. 아직 못 살아 있죠. 마지막. 하나, 일단 뭐 흙이 견딜 수는 있겠네요. 일단 흙이 넷, 백이 못 살아 있으니까. 5, 6. 김성래 5단도 일단은 8, 일단은 그렇죠. 거기는 일단 끊어놓고 여기까지는 선수잖아요. 이 다음에 생각할까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네. 이런 게 뭐 입구자나 한 칸 튀어 나가겠죠. 마지막 결국은 이제 다시 살아야 되는 형태인 거는 맞습니다. 4, 5. 자,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를 누가 두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20집 이상 네. 선수 20집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선수 20집이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늘겠죠. 네. 자, 늘었고요. 다 여기는 지금 안도도 연결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렇게 늘게 되면 한 칸 띄어서 봉쇄 안 돼요. 뭐 요쪽 두면은 좀 기분은 나쁘지만 뭐 찌르고 젖히면 연결은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입구자 여기가 반대로 이 자리를 베기 두면 이건 정말 생사를 걱정해야 돼요. 흙이 나죠. 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호구 치는 건 어떨까요? 호구도 가능해 보여요. 지금 행마가 여기도 가능하고. 근데 지금 이 형태가 이제 흙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네. 백이 여기를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받으면 젖히면은 나와서 끊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당장은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이 이런 데 돌이 오면 이런 데 돌이 오면 여기 치받는 수가 생깁니다. 조심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뒀을 때 백이 의자리를 두면은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중앙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조용석 도전자는 이쪽을 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응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나요? 거기는 좀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도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렵게는 더 이상 못 둔 걸로 보이고요. 자, 이제 흙의 차례거든요. 네. 여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안 잡혀요. 이런 거 두는 게 여기 치받는 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 백이 이렇게요. 밀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는 안 받죠. 이건 당연히 안 받겠죠. 여기를 두는 순간 이수가 생겼거든요. 선수가 되죠. 네, 이게 생기니까. 네. 그렇다 여기를 지키면 백이 여기를 먼저 한 칸 띄우게 되면 지금 뭐 여기 단수 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흙이. 중앙에 못 살아있는데. 이거 당장 살아야 되거든요. 네. 아, 민수는 조금 실수입니다. 약간 방향 착오가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흙이 단수를 쳐도 뭐 여기 끊으면은 사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크지 않은 곳이에요. 네. 승단전 언리미티드. 이번 시즌 저희가 6단 제안을 풀었고요. 오늘이 벌써 6단전만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네. 그동안은 그래도 세 번째 도전 중에서는 오늘 내용이 가장 좋아요. 네, 가장 좋은데 도전자가 그래도 어려운 장면을 잘 풀어 나가고 네. 있어요. 확실히 그 실전 경험이 많다는 게 이런 그 싸움이 붙었을 때 지금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가 지금 중요하고 이런 걸 그래도 도전자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김성래 5단. 어렵게 두네요. 도전자가 응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은 김성래 5단, 아, 살리나요? 예. 네. 뭐, 여기가 너무 커서. 지금은 여기만 막아도 집으로 백이 안 나빠요. 여기 집이 너무 커서. 아, 그거 좋은 행마 아닌데요. 이거는, 네, 이건 그냥 단수 치고, 적게 버리고, 그냥 여기 막아버릴 것 같아요. 그게 다 백집이라고 하면 도대체 몇 집 정도 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살려요. 네, 어림잡아하면 쉬운 집은 되는 형태인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끊으면. 흙도 다 자충의 형태이긴 해요. 여기를 단수 치고 그냥 쉽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단수치고 여기를 끊어버리면 네. 지금 그냥 메꾸는 거는 여기가 연단수죠? 촉촉수라고 해야 되나요? 끊었어요. 네. 다 잡히죠, 흙이. 그러면은 여기를 단수치고 나갈 때 네, 여기를 끊으면
결국은 흙은 수를 늘려야 되는데 수를 늘리는 수가 마지막 한 집을 내놔요. 이렇게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이거는 이거는 누가 잡혔나요? 흙이 잡히는 잡은 것 같아요. 정말요? 왜냐하면 수가 안 늘어요. 백이 네. 일단 수는 안 늘고 여기도 지금 백이 바로 이렇게 메꿀 수는 없어서 하나, 둘, 지금 셋, 김성래 오단 좀 당황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근데 좀 봐야 되는 게요. 잡아도 과연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를 봐야 돼요. 아, 일단 이수 잘 도선 잘 찾았고요. 이런 건 확실히 세요 보면은. 백이 여기서 이거를 넣는다거나 또는 여기 먼저 찝어도 되겠네요. 찝어서 이렇게 교환해두고 일단 흙이 잡았습니다. 잡기는. 자 잡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집이 문제죠. 집이. 이제 잡고도 여기 다 막혔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응? 거기가 수가 있나요? 조용석 도전자가 오히려 지금 김성래 오단을 몰아치고 있어요. 뭐 당연한 자리니까 빨리 두는 거고요. 네. 아 이게 뒤에서 돌리겠다는 얘기네요. 네, 찍고 이을 때 그냥 이렇게 이거 나가는 거는 안 돼요. 이거는 흙이 이렇게 나오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뭐 이렇게 뭐 빈상 나와 수가 늘어나죠. 이렇게 두면 아 이거는 살려야죠. 어차피 살려도. 어차피 여기 이렇게 되는 곳이거든요. 네. 백이 그러면 집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원래는 요 세 점만 버리는 건데 지금은 여기를 끊기게 되면 다섯 점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도 손해가 크죠. 그러니까 제가 잡아도 의문이라는 게 뭐냐면 백집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자리 두죠 이제. 너무 큽니다. 심지어 더 안전하게 뒀어요. 그렇게 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확실하죠. 이러고 이제 뭐 여기는 늘어서 두게 되면 잡힐 돌은 아니고요. 개가를 한번 해볼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일곱, 열여섯, 스물하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흙집은 대략 70집 정도 나고요. 네. 백집은 사실 집이 하나인데. 근데 그 하나가 크기가 정말 클 것 같거든요. 거의 일당백이네요. 다섯, 아홉, 열. 이 집이 70집이네요. 이 집이 백집이요. 그냥 이거 하나가. 일당 100이네요. 그럼 나머지 집만큼 100이 좀 이겼네요. 나머지 집이 크진 않지만 뭐 이쪽 저쪽 합치면 한 10집 정도 되거든요. 10집 가까이 되니까. 네. 네, 지금 조용석 도전자도 바둑이 지금 여의치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깊숙하게 들어들죠, 지금. 야, 기가 막힌 행마네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 때 찌르고 막을 때 이렇게 찝으면은 끊기죠. 연결이 안 되죠 흙이. 네. 이렇게도 또 쌍립으로 끊기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나와서 끊자니 역시 이것도 한 점을 따라 나가면 이 과연 살릴 수 있냐는 거죠. 너무 철벽이네요 백이. 이런 건 참 배울 만한 행마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받아줬으면 흙이 이 자리를 띄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앞에 지금 딱 그 앞에 테로를 딱 막아버리니까 나갈 곳이 마땅치 않아졌습니다. 자, 백이 이 한 점까지도 살릴 수 있을까요? 이건 당연히 나가겠죠. 예. 이건 지금 뭐 백이 걱정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주변이 다 백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타고 나가면 어떻게 봤죠? 그냥 뭐 이쪽 봤죠. 이렇게. 예. 여기가 요로 받으면 딱 걸리네요. 이렇게 받으면 젖혀서 딱 젖혀서 양쪽이 끊어지는 게 있는데. 네. 저는 흙이 이 백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 잡으러 가보면 어떨까 싶.
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자, 제가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집으로는 졌거든요, 그게. 네. 일단 여기가 선수예요, 이쪽이. 그렇죠. 이게 선수면 살아야죠. 어? 어? 어, 기술 들어가나요? 아, 근데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 나가면 단수 쳐서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당연히 있겠죠, 여기를. 그러면 이게, 이 교환이 득이 없어요, 이 찍는 네. 교환이. 마지막, 하나, 둘. 자, 조용석 도전자. 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거 왜 너무 아니 침착해야 해요. 자, 지금 제가 보기엔 여기 있다 악수고요. 여기가 선수잖아요. 네. 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을. 그러면 그렇게 놓고 여기까지 교환하고 그냥 한 칸을 그냥 뛰는 게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뭐 어렵게 둘 필요 없이. 이 찝는 교환은 전혀 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은 어떤 네. 겁니까? 지금은 자, 지금도 살펴봐야 네, 합니다. 지금도 여기 선수하고 그렇죠. 어, 막아서 야 이거 재밌는데요. 아 이거 김성래 오단이 이거 못 살릴 것 같은데요. 이거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야 이거 애매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어떻게 드나요? 네. 들어서 받았습니다. 자, 과연 아, 좀 천천히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조마조마하거든요, 지금. 6단전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봤을 때까지만 본다면 되게 대마 좀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좀 더 봐야 되는데 조용석 도전자가 일단 그 악수 교환 여기만 교환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살기 전에 들여다봤거든요. 이건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이제 백이 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 살면 이건 늘어서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살은 형태. 그러니까 끝 연결은 차단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형태가 여기까지가 선수라서 여기도 선수고요. 이 뭐 넘어가자는 아. 게 있어서 이게 이 단수도 선수고. 네. 따낼 때 여기를 늘기만 하더라도 살았나요? 네, 거의 살아 있는 형태예요. 지금 여기 한 집이 낫죠. 그럼 백이 지금 흙이 이렇게 늘어야만 잡을 수 있는 형태인데. 네. 일단 부분적으로도 여기 있기만 해도 일단 패는 낫고요. 이렇게 일로 넘어갈 수는 없죠. 이건 늘어서 연단수 형태니까. 네. 흙이 이쪽으로 두어야 하는데 일단 그냥 쉽게 이렇게만 돼도 패는 났어요. 어, 저 어디 둔 거죠? 어, 지금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네, 위에서 틀어 막으면 자칫 잘못하면 악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여기까지 하나, 치받고 둘셋넷다 넘겠다는 뜻일까요? 지금도 잡으러 갈 수는 없죠. 네, 여기까지 둬야 되는데 흙도 지금 이거 하고서 이러고 잡으러 가는 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지금 조용석 도전자 머리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아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하나, 둘, 이 백 네를 잡아낸다면 흙이 승리하겠죠.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개가를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가 집이 너무 커서요. 웬만한 득으로는 제가 왜 흙이 못 이깁니다. 저 쳤어요. 오히려 조용석 도전자가 더 어렵게 두네요, 바둑을. 하나, 둘, 셋. 이건 끊어야죠. 넷, 다섯, 끊으면 일단 여기 여섯, 늘고요. 일곱. 네, 끊으면 이제 여기 늘어야 됩니다, 이 자리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러면 백이 살면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쪽이 안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한 점만 잡아도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늘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늘었을 때 백이 20초, 하나, 여기를 둘,
늘어야 돼요. 자, 위쪽을 늘어야 합니다. 7, 8. 이거는 100이요. 그냥 여기를 두고요. 지금 이제 이쪽을 어딘가 두면은 이거 줘서 잡으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냥 그렇게 정리하네요. 아, 이거 잡으러 갈 수도 없는 건가요? 아, 그러네요. 이것도 안 되네요, 지금. 에, 착각했네요, 이거는. 여기 먼저 찌르고 막아버리면 오히려 흙이 잡히네요, 먼저. 아, 이건 조영숙 투자 망했습니다, 이 형태는. 20초.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곳 싸움에서. 4, 5, 6, 7, 8. 네, 지금은 예, 던져야 될 것 같네요. 다 죽었는데. 아, 김성래 5단이 지금 원래 다 잡혔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니만 해도 곤란한데 이거 그냥. 그냥 연결들 안 돼요. 아, 분명히 좀 기회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젖히는 순간, 손으로 젖히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바로 차단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나가는 순간에 근데 제가 보면 뭐 김성래 구단은 저렇게 썼으면 뭐 다 죽었다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렇게 썼으면 아마 똑같이 어려운 수를 찾아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패했는데 이거는 너무 뭐 안 돼. 네, 백불계승입니다. 아, 흑이 오늘 봐도 아, 초반에 굉장히 잘 뒀거든요. 아, 뭐 중반까지도 기회가 있었어요. 정수도 잘 두었는데. 아, 6단전 사상 제일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던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조용석 도전자가 마지막 순간에 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분이 돼서 좀 빨리 진행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좀 그 아마추어 분들의 좀 습관인데 좀 네. 빨리 두다 보면 좀 그리고 또 중요한 순간에 너무 손이 빨리 나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방금 김성래 5단이 지적했던 대로 바로 잡으러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게 이제 유일한 마지막 찬스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확실한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네. 그걸 좀 놓쳤습니다. 아, 저희가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두 선수와 함께 복기 나눠보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수부터 한번 따라가보도록 할게요. 네. 야, 이거 혈전이 끝나가지고 여운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 김성래 5단도 오늘 좀 초반에 좀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뭐 출기를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네. 뭔가 좀 흔들려고 했는데 더 망한 것 같아. 하다가. 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늘 도전자분께서 초반에 바둑을 두셨죠? 네, 이 정도밖에 몰라가지고. 아, 네. 야, 이게 이제 인공지능. 그 포선에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서 손을 빼신 게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이게 원래 정석은 보통 여기까지 늘어서 많이 두는데 그쵸. 손을 빼셨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협공 아닌가요? 뭐 일단 다른 것보다도 네. 그 접바둑에서는 상수한테 선수를 계속 주면은 안 된다라는 네. 신념이 있어가지고요. 네. 웬만하면 제가 선수 뺄 수 있는 데서 그냥 빼려고 생각했었어요. 이거 손 뺀 거 어떠셨나요? 이거 흑이 손 빼고 좋은 수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왜냐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이 두거든요. 네, 이거 상대방을 당황시켜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당황. 아, 손 빼는 거예요? 네, 손 빼는 걸 많이 줍니다. 그렇고 최근에는 저기 손 빼고 주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두신 건 네. 잘 두신 거죠 이번에. 그렇죠. 근데 이쪽 백이 먼저 든다고 해도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 먹는 거 정도밖에 예. 없을 텐데. 하긴 뭐 원래 밀고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냥 날일자로 지금은 밀긴 그렇죠. 이쪽이 결정 안 됐으니까. 줄 데가 없어가지고. 예. 인상각을 받고 또 손 뺄까 했었는데 들 데가 없더라고요. 예, 받았죠. 네. 예.
바로 붙이셨나요 여기? 네. 네. 좋은 수 같지 않죠? 글쎄 지금은 이쪽은 아니니까 이쪽을 중시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둘까 여기 둘까 했는데요. 네. 정석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이거 어떤가요? 실전에 크게 진행 뭐 아, 그것도 예, 잘 두었나요? 예. 예. 어, 여기랑 간격이 좋으니까 네. 아, 일단은 뭐 그다음 백수가 네, 이 정도라면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 못 끊으면은 백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편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초반에 좀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잘 드시기도 네. 하셔서 이거 날짜 드셨죠. 네, 그래서 밀고 네. 뛰는 거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어, 네네. 네, 좋았고요. 그다음에 둘 다가 백이 별로였네. 제가 당황했죠 이수 보고. 아니 여기서 아, 이거 먼저 날짜도 아, 네, 네. 날짜도 아, 아 이때 좀 네. 손길이 좀 방황을 하셨어요. 네. 아 이거 조금 하다가 초읽기 잠깐 불러대니까 이게 37이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가다가 그냥 여기 해서 네. 하나 밀어놓고 하나 밀고 손빼 하셨다. 예. 손 빼시니까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큰 데는 네. 다 가시니까 그나마 좀 당황스러운 거. 예. 그래서 백이 먼저 둬도 별거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혹이 배열이 돼서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주가 너무 잘 솔직히 드셨어요. 왜 이렇게 못 드시나 했어요. 네. 아, 그 한 번 더 드셔야겠는데요. 도발을. 예. 아, 근데 확실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아, 그래서 잘 짜셨어요. 이거 그냥 하다가 그냥 질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뭐 안 되면 이제 뭐 흔들기 네. 들어가서 네. 이제 뭐 날을 짜드셨고요. 네, 일단 진행을 네. 해보죠. 네, 진전 한번 보죠. 저 치고. 이거 뭐 그냥 지겠더라고요. 네. 여기야 뭐. 그래서 살짝 요거 생각했어요. 그거요? 이거 나오긴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어, 그럴 그런 수도 있겠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두텁게 정리돼서 괜찮다. 그래, 어, 그것도 좋은 수. 네. 감명 안 해요, 그 감명.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처음에 둘러 그랬는데 이거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안 받죠. 왜?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할까 봐 또 좀 그럴까 봐. 아,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선배는 신공에 좀 적잖이 놀라실 것 같아요. 작전을 제가 파악했어요. 손 빼는 작전이다 오늘. 네. 김선생님은 뭐 어떻게 둬도 다 괜찮다고 지금 아. 흙에서는 다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도대체 언제 나빠진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통은 이쪽 두는 거겠죠? 거기. 그럼 이런 식으로 두시나요? 그렇죠. 나가는 걸... 그렇죠. 고기가 약간 그런 식으로. 여기를 교환하셨죠? 실전에는 네. 교환을 네. 하고 네. 들었는데. 네. 제가 거꾸로 백의 입장이면 뭐가 제일 기분 나쁠까 할 때 이게 완성해버린 기분 나쁘겠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 나쁘지 않으셨어요. 네. 이거 둘 때 딴 데 못 두니까 예. 여기 두겠다 했는데 그래도 여기 좀 행만. 그러니까 이렇게 두실 거면은 그냥 미시는 게 낫죠. 여기를 그냥 밀면 그렇죠, 그렇죠. 늘고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안 두셔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여기 두면 여기 안 두겠죠. 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열거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약간 여기 하나 예. 예. 들여다보고. 예. 여기 모양이 확실한 연결이 아니어서. 하여튼 뭐 지금까지는 아주 잘 두셔가지고. 네, 잘 두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백이 집이 없어요. 보통 이 정도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뭐 안 되니까 이제. 네, 아주 강수로 또. 좀 무리 같은 느낌인데 뭐 젖바둑이니까 네. 차단을 했고요. 뭐 어떻게 해도 뭐 한 발에 바둑이니까요. 네. 이수를 생각 못했어요. 이때 어떻게 받아야 일단은 네. 끊어야 되니까 백은 뭐 그냥 이게 가장 일감이긴 한데 좀 김선호 사장님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들렸었거든요. 실전은 이제 실전은 네? 여기가 다 연결이 됐잖아요. 네, 네, 네. 뭐가 제일 싫으셨나요? 사실 크게 제일 네. 만만치 않은 수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크게 끊기는 좀 그러니까,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끊기나요? 방금요? 이거는 끊기긴 하는데 예, 어떻게 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좀 될 것 같은데 좀 호구 쳐가지고 나 끊고 믿고 일단은 지금도 거의 지금도 끼우는 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이 받았을 때 아~ 네, 흙이 이게 더 낫죠. 아~ 이게 낫네. 여기가 늘어져 있는 거나 이거니까 네. 네. 거의 느는 정도 아닌가요? 늘어서 아, 이게 이렇게 예. 돼요. 늘어서 늘 거. 이렇게 두고 거꾸로 이제 근데 문제는 그다음에 귀가 어떻게 되냐 잘 자신이 없어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요거 아직 좀 요것도 끊기고 이은 다음에 이제 서로 그럼 이어야죠. 있는 게 낫죠. 아, 이런 게 낫죠. 그럼 이제 백도 뭐 나가고 나가야 되겠네. 예. 여기가 아직 예, 예, 그렇죠. 정리가 안 됐으니까 거기는 뭐 대단하지 않고 예. 요 정도는 나가? 예, 뭐 그런 식으로 네. 어, 이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흑은 방법이었겠네요. 아, 그러니까 도전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연결되시는 게 좀
당연하죠. 제가 연결돼 있어야지. 네. 그렇죠, 그렇죠. 되는데 실전은 100이 연결이 돼가지고 100이 연결돼 끊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순이에요.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아 네. 이게 일감이긴 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끼우는 네. 수가 좋은 수라서 요 네. 모양이 선수가 되니까 나와 끊으면 돌파가 있다. 아, 여기 먼저 하셨죠? 아, 먼저 하면 네. 아 찔러두고 찔러두고 네. 아, 이 수순이 또 좋았어요. 네. 여기서 반발이 없겠더라고요. 네. 요거는 100이 아주 잘 됐죠. 네, 100이 10점을 올렸죠. 드디어 이제 희망이 좀 생겼죠. 이렇게 망하는구나 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듣네 제가. 네, 바로 네, 붙였습니다. 네. 했고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거 그냥 대충 어디 보강하면 좋을 이렇게 정도? 네, 그래도 뭐 유연하고요. 실전에 유연하죠. 거의 갈라져가지고 좀. 100이 네. 집이 별로 없는 바둑이라서 네. 이렇게 해보면 혹시 좀 지키는 편이 네, 좀 아니죠? 여기만 사고 안 나면 그새 말이야. 받으리죠, 이런 형태를 기대를 했는데 역시 여기가 이제 아니네. 네.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가고 이제 뚫고 나와서 백은 뭐 선택이 지금 없는 것 같아. 바둑이 사실 이게 그저께 그 연고전 한세시럽에서 나온 모양이라서 네. 거의 노타임으로 뒀어요. 한번 경험이 있으신데 왜? 네. 그게 똑같지 않더라고요. 주변 배석이 지금은 네. 여기가 여기서 되게 입구 싸우는 네. 모양이 나왔거든요. 강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 정도? 근데 일단은 억울하죠. 네. 두텁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건 백이 좀 네. 두텁게 됐어요. 희망이 생겼죠. 네. 이렇게 되면 네.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둔다던가. 근데 이것도 그냥 못 도망 갈 거면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었는데 됐죠. 백이 그 생각이 드네요. 실전은 움직였어요, 바로. 네, 바로 움직이고. 노타임입니다, 그것도. 아, 백이 또 이렇게 버텨가니까 흑이 두 개가 없네. 보통 어디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은 느는 수가 네, 지금은 네, 워낙 이쪽이 네. 좋아서. 네, 아, 여기서 잘못 떴죠, 제가. 이 수 같은데. 실전에는 나를 잘 두셨는데. 여기서. 그렇게 좀 이제 그냥 두 점을 잡고. 그쵸, 그냥 되는 그냥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예. 그냥. 이렇게 돼야 되나? 이제 여기 이제 백이 흙이 이제 그러니까 먼저 살까봐 둘이 오니까 예. 예 살까봐 이거. 백 입장에서 실전이 더 잘 되셨죠. 아, 그러니까 흙이 좀 실수라지는데. 근데 이게 뭐 이게 더 좀 이렇게 두면은 좀 싫었긴 했습니다. 이거 좀 무리 같은데. 여기서가 조금 실수가 나오셨는데. 일단 이거 들었지. 실제 넣으신 건 일단 네, 좀 아닌 것 예, 여기 나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알고 있어요. 요 형태가 보통은 많이 나오는 네. 게 여기서 바로 막거든요. 예, 바로 막아서 허구 치면은 아니요 버리기 잘 안 죽어요. 생각보다 아. 늘면은 이게 백이 잡으려면 이걸 먼저 찔러 놓고 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버리면 되고요. 쳐야 네, 이거는 이제 같이 단수 쳐서 같이 단수 쳐서 바꿔치가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흑도 할만하죠. 아 좋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못 끊네. 그러네요. 나쁜 건 아니었네요, 그러면. 예, 원래 좀 뭐 가끔 나오는 형태라서.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수가 완전히 뭐 손해기 거기는... 때문에. 이거 조금 더 네. 특도 아닌가요? 비슷할 것 같아요. 특도 아니네, 그걸로. 흙도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던 자리 네. 같아요. 네. 일단은 흙은 막았어야 되는데. 네. 이게 손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모양을 할 때. 그래서 여기는 다시 좀. 네, 그러니까 네. 차라리 이렇게 둘까 생각했었는데 그건 또 저쳐올 때 있습니다. 아, 이 수가 네. 선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백이 느는 모양에 대해서는 백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맞나요? 네. 이때는 이렇게. 어떻게 좀 뭐. 희망을 보. 어 이제 아, 이제는 됐다. 어, 이제는 예. 이제 시작이 나온 생각을 했죠. 이제 실력이 나오는구나 생각했죠. 드는 분색이 드러나는구나. 드는 자분은 어떠셨어요 이때? 아 여기 지금 암담했습니다. 아, 이때 네, 길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끊는 네. 수가 안 되니까 미는 수도 없고 안 되니까 예. 일단 모양 갖춰야 될 텐데 백도 지금 사실 이게 백이 둬도 지금 이게 잡을 수 있는지도 지금은 약간 아직 아니니까 아프거든요, 여기가 네. 네, 그거 하나 믿고 있어요. 네, 양쪽이 서져 있다 생각하고 가기도 뭐하고 지금 이게 네. 네, 그래서 좀 어려서 그렇지 않으면 요거 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는 모양 만들고 하자. 밀고 버텨야 되는데 사실은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이런 게 그래서 요것만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거 공격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양분만 뭐 가야 되나 삼분만 저가도도 여기 둘 것 같은데 이건 제일 근데 안 좋은 것 같은데 두 점 바둑이기 때문에 거기 갈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실전에 너무 망했잖아. 네. 뛰고 여기서 하나 밀었죠. 예, 네. 실전에 네. 너무 망했죠. 뛰고 여기서 계속 뭔가 이쪽을 뒀어야 되나요? 근데 일단 이 자리가 급속이긴 한데요. 그 자리 목구 하나 놓고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셔도 사실 늦지 않은데 하나 이게 그리고 폭이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집이 예. 네. 하시는 게 좀 어땠을까? 아, 근데 아, 그 자리 급수였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팠어요. 네. 네. 여기 갔었죠.
뭔가 받으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뜨면 아, 그렇게요. 늘어서 여기가 항상 이게 선수라고 보면 사실 반발이 되는 거죠. 아 확실하게. 네. 그렇겠네요. 조금 볼까요? 직전에 선수 뺏길까 봐.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일단 내가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네, 네 이러고 나와서 그리고. 끊었죠. 아, 여기서 이거 아마 이렇게 그냥 먹어야 되나 봐요. 잡아야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지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워낙 네, 그러니까 너무 커서 네. 뭐 못 그런 것 지금 같은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네. 이런 식으로 두고 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 백도 흑도. 그렇죠. 뭐 고생은 하는데. 네. 근데 어차피 내가 두면 뭐 네. 같네. 그런 식으로 지금이라면 이거는 네. 너무 좀 무리인 것 같아. 다른 일로 붙이면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붙였어요. 네. 네. 거길 붙였으면은 아예 달랐을 거예요. 바둑이 네. 생각했었는데. 이게 젖힐 수가 없어요. 여기 붙였으면 김성날 사모님도 상당히 곤란할 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 그거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맞아. 이건 늘어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를 못해요, 백이. 그러네요. 야 이렇게 붙였다면 백이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빠지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예, 백이 모양이 자충이라서 예, 예, 죽었네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붙였으면 아주 그러네요. 아 반대쪽으로 거기도 잠깐 한 줄 차인데 한 줄 차인데 그래도 뭔가 메꿔 가서 막는 느낌을 아, 생각해요. 예. 여기서 이제 막지도 못하니까 그게 안 돼서 쌍립을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둔 꼴이 되니까 그러네요. 네 이수 차이네요. 이제 나갔고요. 네 백이 사는 아 여기서 찌른 타이밍에 저희가 감탄을 했습니다. 네. 저 지금은 따를 이렇게 둘 수가 없죠. 이게 원래 네, 여기를 둘 수 있어야 되는데 멈추는 것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당했어요. 아, 이런저런 아프거든요. 막 일단 따냈죠. 네. 따내시고 막으니까 막으니까 나와서 끊었고요. 막는 것도 아닌가. 먼저 끊으면 누가 하나 쏙 빠지면 다 죽어 있어서 일단은. 네. 자 교환을. 아 이때는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제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기 불리한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가 그냥 집이 얼마 되냐 싸움이거든요. 네, 네, 이거 백이 살았죠. 이거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이걸 이렇게 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 그것도 좋은. 여기가 뭐. 여기 약간 근데 이쪽에 오면은 치받는 좀, 수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가 약간 네. 이게 있어요. 여기 돌이 오고.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하고 살고 한 칸을 뛰셨죠. 여기 떴어요. 아, 예, 그 수가 이렇게, 예. 이게 이렇게 선수 된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아니, 완전 중복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선수라고 보면 네. 다음 여기다 선수니까 네. 이렇게 아, 한 칸으로 아 네네 네. 아, 쉽게 이렇게 하면 그때 들여다본대 근데 이 자리는 지금은 있을 필요가 없었죠 네, 그렇죠 네, 그 말씀이시죠 저는 이거 버리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버리려고 네, 버리려고 했죠 조금만 이렇게 잡으면 버리려고 했는데 이 선수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크게 잡으러 오니까 이제 조금만 이렇게 두는 것도 안 좋으네요. 이게 아니, 여기 선수가 거기 선수니까 약간 네.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흑은 지금 선수 대충 뭐 안 잡아도 선수 뽑고 이것만 살면은 집으로는 그냥 이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네. 이 자리를 누가 두느냐가 엄청 빨리 이거 뭐 네. 빨리 살면 그냥 네. 끝나는 거라도 살 수 있나 근데 잘 모르. 아까 그랬잖아 이거 선수. 아, 그거 선수 이거 선수하고 이것도 또 치중 보면 아 이것도 지금 네, 다 선수. 기도 문제가 되고. 저희 네. 네 그다음 계속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밀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예. 요거 아 이건 네 이거 백이 이제 중앙을 먼저 두니까 아 이거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쳤는데 좀 더 이게 그냥 늘어야 될 거야. 그쵸. 네. 근데 여기서 이수가 보여가지고 그게 이제 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켜야 되고 일단. 그럼 이렇게 그냥 예 여기도 밀어야겠네요. 살아도 예. 뭐 이렇게 살아요. 이거 이게 살아 같이 나가면 반집 있고 예, 결국에는 이게 다 이렇게 집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백이 뛴 다음에 여기도 둬야 되니까. 네. 흑이 과연 선수를 잡을 수 있느냐? 예. 막 치고 들어가면 아~ 이제 이거 지금은 안 받겠죠. 이것도 막 이렇게 전장에도 살면 되니까 살면 되니까. 안 살려주실 거잖아요. 백지 여기 와야 되잖아, 어쨌든 네,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아, 김성래 오다는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뛸 땐 갑자기 흑이 되는 것 같아요. 흑의 입장에서 지금 다 이 순간에 이거 두 점 잡고 사는 수가 보이니까 아 이렇게 네, 살면은 네. 연결이구나 하고서 그 다음에 뭐 이쪽이랑 이쪽이랑 한번 맞보기를 해보자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역사 발린 게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얼핏 저 여기 드실 것 같더라고요. 아~ 일단 보이죠, 그 수가. 네, 네. 또 수가 보이면 되니까. 이거 스캐너도 쓰고. 여기 한번 볼까요? 당장 되긴 되죠. 되는 수니까. 실기는 완벽했거든요. 예, 여기 단 완벽하게 예, 그 결과가 망한 이은 것까지도 파악을 못한 건데. 어떤 예죠? 이때 있는 거를 몰랐습니다. 이을 수 있었죠. 좀 이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이으면 이게 손대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또 때려 먹으면 이제 이렇게 한다고 또 뭐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결국 여기는 이거에 이렇게 하고 되는 곳이죠. 저는 이거 나가시고 뭐 더 하나 했는데 그냥 싸발리는 게 깔끔하고. 네. 이거는 그게 죽어 있으니까 뭐 나가서 뭐 별게 없죠. 그래서 마지막만 볼까요? 네. 저희가 네. 마지막에 네. 사활이 아.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아. 이거 되고 이제 여기 이때는 뭔가 좀 역전 아. 흐름인데 여기 빠지고 아, 그냥 좋았고요. 사라도 좋고 그리고 여기 가셨죠? 네. 아 제가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잘못 떠가지고 지금 그냥 이렇게 바다만 주셨어도 뭐 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러네요. 집이 워낙 크게 나서 이거는 또 도대체 네.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게 살짝 양쪽으로 역전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과연 나가실까? 체면상 안 나가실까? 아, 나가야죠. 이거 체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야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이렇게 두고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사실은 지게 되는데 이게 정신이야. 지금은 안 나갈 수 없어. 이 기분 이상해지. 그러면 체면 때문에 나가니까 대책이 없던데 중반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둘 수가 없어. 그냥 나간 수가 되게 좋은. 그러니까 둘 수가 없어. 나갔고요. 이렇게 드셨죠? 아 여기서 이거 왜? 아 그러니까 그 수가 그냥 가만히 예, 늘고 이거는 이쪽 찍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여기는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안 되나? 띠면 그냥 예. 예, 이거는 정말 확실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선수니까 선수니까 그냥 제쳐버리면 아 이랬다면 되게 그러니까 요교환이 안 돼 있었으면 되게 여기가 행마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게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조금 이걸 미래하시면 이제 백이 약간 좀 따뜻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쵸. 이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그만큼이 좀 앞서신 것 같아요. 네. 일자를 주면 이건 그냥 미뤄도 이게 있으니까 네. 미뤄 순간에 그렇죠. 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요게 실전에 요걸 하셨잖아요. 한두 박스였고요. 네. 이때도 사실 늘었으면은 그렇죠. 네. 넣을 수 있죠. 그것도 하지 말고 네. 도움이 되니까. 물론 지금도 이게 선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그러면은. 두 분 다 시간이 없으셨는데 이때.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렵죠 이거. 위에 되는데. 이게 그거 하면은 이제 그게 그다음에 이제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두셨으면. 요게 되게... 있나요, 근데? 아, 요거 하면 또 요걸 두나? 그렇죠. 아, 지금. 그러니까. 수순도 쉽지가 않네요. 받아주는 줄었는데. 저는 이렇게 두셨으면 상당히 백도 어렵겠어요. 예. 한번 딱 찾아온 찬스였는데. 그렇죠. 이게 네.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가 돼서는 그렇죠.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조금 예. 여기도 좀 독과니까 조금 집망이 생겼어요. 여기 한 집 다 있다고 보면 뭐 되고. 복귀는 사실 더 해야 되지만 네. 너무 예. 굉장히 아쉬운 거 아쉬우신 거 같아요. 방송 끝나고 하도록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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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직접 이렇게 승단전에 나오셔서 대국도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런 기회가 참 그 소중하거든요. 네. 네. 감사하죠. 이런 최선을 다하는 프로님 언제 겪어보겠어요. 그래서 네. 참 소중한 기회였다 생각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네, 김성래 오단. 네. 젖바둑을 저희가 한번 저번에도 김채영 프로와의 대국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네. 또 오늘도 이렇게 젖바둑을 또 한 수 보여주셨어요. 어떠신가요? 네. 느낌이 좀 그때랑은 좀 다르셨어요. 네. 그때는 시조리가 굉장히 여유롭게 두셨는데 네. 오늘은 조금 당황도 하셨던 것 같고 맞아요. 어떠셨나요? 오늘 뭐 두 점이라서 사실 젖바둑이라고 볼 수도 없죠. 네. 제 전공이 한 4점 정도 젖바둑인데 예. 두 점은 뭐 거의 뭐 아~ 예. 오늘 젖바둑 잘 접는다고 소문이 나고 또 도전점을 오늘 굉장히 잘 두셨죠. 네, 네. 초반전에 뭐 아주 고전했습니다. 네. 네. 아, 두 분 오늘 이 멋진 바둑 보여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김성래 오단 또 이제 보급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는 또 시합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 저 예선전에서는 올라가는데 네. 본선에서 또 너무 또 결국을 뒀죠. 그래서 사실 뭐 김성래 프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독도 맡고 계시고 그래도 가장 뭔가 좀 즐거웠던 네, 어떤 가장 잘하고 뛸 싶은 때가 네, 언제 그런 있으실까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뭐 늦게 입단도 했지만 이제 평생을 이제 보급만 했거든요. 네. 조금 여유만 생기면 다시 이제 바둑을 한번 두고 싶은 욕망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희가 혹시 시니어 리그에서 이
볼 수도 있을까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뭐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감독은 올해 좀 더 하고요. 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전자분 이렇게 좀, 아, 좀 아쉽기는 됐지만 그래도 또 한국견 올 일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지낼 계획이신가요? 본업에 충실하고요. 네. 바둑도 기회 있으면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이렇게 오늘 도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6단 도전이었는데요. 아, 오늘이 참 아쉽네요. 그러니까 뭐 승패는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바둑 내용도 가장 훌륭했고요. 6단전 중에서. 그리고 오늘 뭐 복귀 때도 네. 네, 아직도 지금 좀 더 복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치열했던 바둑이어서 뭐 제가 진행하는 저 입장에서 너무 즐거웠고요. 아마 바둑팬 여러분들도 정말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단전 언리미티드.